엄청난 크기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구멍이 위치한 곳은 삼척시 가곡면의 산중턱. 거기에 이제 구멍이 꽉 뚫려가지고 있으니까 워낙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느낌이 들었어요. 구불구불한 도로를 한참 올라가자 철조망과 함께 통제구역 팻말이 붙어 있는데요. 정확한 확인을 위해 드론을 띄워보자 한눈에 담기 힘들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까맣게 입을 벌리고 있는데요. 그 모습에 압도되는 것도 잠시. 아찔한 높이의 골짜기 아래를 조심스럽게 내려다보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난 거대한 구멍. 도대체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없을지. 인근 마을로 안에 내려가 있어? 봤습니다. 땅굴을 파고 들어왔나? 원래 도로 같은 데서 다 생기잖아요. 뭐가요? 싱크홀이. 싱크홀. 정말 구멍과 싱크홀의 모양이 서로 닮았습니다. 하지만 싱크홀의 주 원인은 하수관의 손상. 하수관이 없는 산속에서 발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구멍의 거대한 크기와 안쪽에 파랗게 고여있는 물을 보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바다의 구멍인 블루홀과 공통점이 많아 보입니다. 자연의 힘으로 오랜 세월을 빚어낸 작품이라면 분명 그 과정이 어딘가 포착돼 있을 텐데 구멍이 있는 지역의 과거 항공 사진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하늘에서도 까맣게 뚫린 구멍이 잘 보이죠? 과거에 비해 크기가, 모양이나 크기가 크게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90년도 항공 사진은 다릅니다. 구멍 하나 없이 매끈한 모습이죠? 구멍의 정체가 점점 미궁에 빠지던 그때, 저기 단골 올라가는데 태백산 가는 데도 이게 있거든요. 태백에도 이런 구멍이 있다고요? 과연 사실일지 바로 태백으로 떠난 제작진. 푸르게 빛나는 나뭇잎 사이로 어둠에 잠긴 곳이 보입니다. 어둠을 따라 내려가 보면 이끼 낀 돌이 깊은 구멍을 만들고 있는데요. 크기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둥근 구멍이 수직으로 파인 모습이 서로 똑같습니다. 태백산맥 일대에 발견되는 구멍의 정체가 지반이 뭔지. 그 상당히 연약한 형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수직 동굴 형태는 상당히 물리적인 그런 작용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직 동굴의 그 하부 퇴적물을 봤을 때 철근이 발견됐기 때문에 인공동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구멍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분명하다고요. 도대체 누가 이런 구멍을 뚫은 걸까요? 여기는 한광천이다 보니까 하늘 태로 굴착을 많이 하거든요. 한광 지역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인공적으로 뚫으면 직선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지 이렇게 깊숙하게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지역이 광산업으로 아주 유명했다고요. 그렇다면 구멍의 정체 역시 광산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구멍 바로 옆에도 아연 광산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한때 국내 아연 생산량 2위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뭔가 연관이 있나요? 하지만 갱도는 보통 터널처럼 땅과 수평으로 들어가기 마련인데요. 왜이 구멍은 수직으로 뚫려 있는 걸까요? 이 입구가 보통 직경이 한 30m쯤 되고, 그다음에 깊이가 한 100m쯤 되는 것 같은데, 아연을 캐기 위해서, 물론 밑에서 수평으로 뚫고 들어가다가, 보니까 위로 그 광석이 이렇게 올라 있는 거예요. 밑에서 이렇게 야금야금야금 캐 올라오다 보니까 지표하고 만나가지고 구멍이 뻥 뚫린 거다.
광부들이 수직으로 아연을 채굴하면서 점점 지표와 가까워졌고 폐광 후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추가로 지반이 침하되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 광산 피해를 관리하는 공단 쪽에 연락해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폐광이 됐지만 과거에 이제 광산 개발하면서 지방 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정밀조사 결과 보고서에 보면 이제 그 여기 일대에 지방 침하지가 발생이 됐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변이가 관찰이 되지 않았고 지반이 안정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다행히도 지반은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자연의 신비인 줄 알았던 태백산맥의 거대한 구멍은 수십 년 전 인간들이 자연에 남긴 흉터인 셈입니다. 언젠가 이 구멍이 자연의 힘으로 다시 치유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